이번에 참사가 벌어진 공장은 리튬 1차 전지를 생산하는 곳이었죠.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안전한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전지의 화재 위험성이 더클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리튬 1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리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리튬은 전기차는 물론 휴대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2차 전지 소재로 쓰이는데 2차 전지는 우리 수출의 신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안전할까? 전문가들은 재충전 없이 바로 폐기되는 1차 전지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2차 전지의 화재 위험이 1차 전지와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차 전지든 2차 전지든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반적으로는 2차 전지가 충방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1차 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리튬 전지 화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불씨가 폭발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고 물로 끄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국내 배터리 3사는 소방훈련이나 자체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며 혹시 모를 화재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 열폭주를 억제하는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이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을 위한 보안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충전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런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구적인 화재 안전에 관련된 어떤 성능들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비한 어떤 시설들에 대한 보강들 이런 것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충남 당진에서 리튬 1차 전지 국내 1위 업체인 비츠로세를 방문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 점검 TF를 구축해 1차 전지는 물론 2차 전지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